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진정한 겨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날씨가 보통 추운 게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는 가을 날씨 같았거든요. 이거는 이례적으로. 근데 갑자기 강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오늘 제가 촬영할 영상은 오랜만에 The First Take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The First Take는 저도 가끔 즐겨보는 채널인데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통 뭐 뮤직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아티스트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색다른 분위기, 색다른 환경 속에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는 게 The First Take의 장점이죠. 이 First Take 같은 이제 채널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파생된 채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번에 First Take에 게스트가 XG가 출연을 했습니다. XG가 이제 히트곡인 슈링스타를 불렀거든요. 제가 XG가 어떤 그룹인지 또 알게 된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된 또 XG의 히트곡이자 제가 아이돌 그룹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달리하게 만들었던 음악이 또 XG의 슈링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곡은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곡을 가지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한다.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고, 그리고 또 First Take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이 이게 아무나 나오지가 않는 거잖아요. 저는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탤런트적으로도 좀 괜찮고 라이브 퍼포먼스가 되는 아티스트들이 주로 나와서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뮤직비디오랑 XG의 어떤 라이브를 통해서 음악방송 같은 걸로 통해서 이 슈링스타라는 곡을 즐겨왔지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레코딩 세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녹음하듯이 연출하면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본다는 거는 또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똑같은 곡이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XG의 슈링스타 The First Take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XG가 이 채널에 나왔다는 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K-POP 가수들도 이 채널에 좀 나왔었죠? 그리고 진짜 이런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느낌으로 XG의 라이브를 좀 전 제대로 느껴보고 싶긴 했었어. 잘하는 그룹인 거 알았는데 좀 더 확실히 알고 싶다는 거지. 인트로에 나오는 이런 벌스나 비트를 들었을 때 여느 걸그룹에서 보여주지 못한 바이브를 갖고 왔다는 점에서도 저는 이 시작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뭐 요즘에 걸그룹들이 힙합을 탑라인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갖고 오는 거는 드문 일이었으니까. 진짜 이게 오리지널 음원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되게 잘하네요, 차분하게. 이 진짜 훅이 너무 세련됐어. 그러니까 슈링스타의 훅은 캐치한 훅이라고는 막 그렇게까지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이 훅이 꽂히는 이유는 캐치하다기보다는 바이브가 너무 좋아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걸그룹들과는 다른 공식을 갖고 곡을 풀어낸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XG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플로우를 들어보면
한국 걸그룹들 중에 좀 랩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제 걸그룹의 래퍼들을 막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목소리 톤이나 이런 느낌들은 비슷한 바이브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좀 꽂히고 중독적인 플로우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갈리거든요. 근데 XG의 플로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친구들의 랩 스타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플로우? 좀 정교한 플로우를 만드는 것 같다는 거였죠. 오! 랩이 음식으로 치면 되게 맛있어. 이 곡에서는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이 곡의 클라이막스는 가창으로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랩 파트가 어느 정도 임팩트가 세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분하게 녹음한다. 이 정도면 오리지널 음원 듣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오! 아니 이런 영상으로 똑같은 곡을 듣는데 느낌이 다르다. 참 이 채널은 재밌어요. 연출이 단촐하잖아요. 그레이색의 어떤 배경에 마이크만 다 세팅해놓고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느낌이 묘하다는 거지. 똑같은 곡을 듣는데도 느낌이 많이 달라. 참 이 곡은 들어도 명곡이다. 야, 좋다. 제가 걸그룹들을 막 눈여겨보고 있는 편은 아닌데 XG는 정말 잘합니다. 최고예요. 이만큼 힙합에 대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걸그룹이 없어요. 여러분들 막 비교하는 말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힙합이라는 툴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약간 힙합 성향이 강한 그룹들 중에 전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은 되게 행보가 멋있다고 보거든요. 전 프로듀서인 테디가 뭔가 그 힙합적인 느낌을 블랙핑크한테 굉장히 잘 입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XG도 제이콥님이 만드는 어떤 힙합의 그런 사운드의 퀄리티 같은 게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뭐 여자 아이돌 그룹들 특히 힙합의 냄새를 좀 풍기는 그룹들 중에는 아무래도 대중성 때문에 좀 힙합보다는 약간 팝댄스 쪽으로 너무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뭔가 그런 그룹들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던 거죠. 이쁘고 귀엽고 섹시한 걸그룹이 힙합을 멋있게 표현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인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를 누군가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힙합이라는 걸 뭔가 가지고 오는 그룹이라면 저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XG가 그거를 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좋습니다. 대중성도 느껴지는 곡이 슈링스타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힙합의 어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고유의 멋을 잃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좋은 곡이에요. 게다가 이 더 퍼스트 테이크는 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채널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느낌으로 XG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진짜 오리지널 오디오 음원을 듣는 것 같은 느낌? 되게 차분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곡을 아까도 왜 좋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하이라이트는 가창의 파트가 가장 빛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XG의 그 래퍼 포지션에 있는 멤버들의 벌스들이 묻히지가 않아요. 다 돋보이는 점들이 있다 이거지. 그만큼 랩의 파트도 비중도 굉장히 높은 그룹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겁니다. 참 XG는 발표하는 곡들마다 실망한 적이 없어서 참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돼요. 워낙 이 곡은 저도 자주 들었던 곡이기도 해서 또 이렇게 라이브 퍼포먼스 보니까 기분도 색다르고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want to watch more videos,